저기 뭐 아예 레바 파티 이렇게 돼 있는데? 레바 연말 파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요 앞에. 어이. 어디. 앞에 있어. 지금 바로 발레 서비스가 있는데? 야, 이거 완전 VIP 느낌이다. 지금 앞에. 아,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아, 이게, 야, 이거 본격적이다. 내려야 돼? 어, 내려야지.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다시 방금 말해주세요. 잠깐만요. 차돈맨 가방 안 들고 내려? 필요 없어. 감사합니다. 차키 지금 껴져 있어요. 아, 지금 없어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트렁크 좀 볼게요. 뭐 안 가져온 거 있으면. 이거 너무 본격적인데요. 안녕하세요. 펄치 차고 있잖아요. 펄치 차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디로 가야 돼? 다 같이 올라가야 돼. 3층으로 모실게요. 네. 너무 본격적인데. 3층에 시끌벅적하네요, 되게. 네. 지금 2층에 레바 없는 연말 파티라서 비벼천도 들고. 레바 없는 레바 파티. 레바 없는 레바 파티. 아. 좋게 나눠서 술게임 따던데 막 레바 없는 술게임 만들라고. 아, 술게임. 아, 정말 열광의 도가니 이게 자체네요. 막 폭동 이렇게 생각. 레바 어디 갔냐를 한 3점 만이라. 그 무슨 영화에서 본 거 같은데. 3층 길 닫아주세요, 3층. 3층 지금 엘리베이터 도착합니다. 엘마님한테 한번 물어봐.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여러분 계시네요. 아, 지금 저 제 방송으로 넘기라고 했는데 저 안 켤 걸 안 켤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상관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방이 찾았네. 아, 예, 계셨구나. 혹시 뭐 잔이나 이런 거 좀 필요하셨어요? 아니요, 멀리서 오셨는데. 방송 켤 분위기 아닌데요? 뭐야, 이거? 그냥 분위기 한번 보시고 바로 방송 끌게요. 안녕. 찍히셨는데? 예? 이게 찍히고 있는 건데. 예. 나을 거예요. 예. 이거 목다리 얻어놔야 돼. 너무 조촐한데.
여기 너무 좋다. 아,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어떠세요?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 이거 좀 올랐어. 아, 깜짝 놀랐어. 앞에 그렇게 너무 적정하고 만들고. 껐어? 끄려고. 안녕. 이거 이게 아니네요. 일단 뭐 시끌벅적한 거 좋아하시면 섞이셔서 마셔도 네, 되긴 한데 네. 또 평소에도 말만 네. 계속하는 직업이니까 좀 쉬시라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 키바. 아니, 기억하죠. 안녕. 이제 끝났습니다. 집에 갈 거예요. 지금 이제 김도님은 팬과의 만남을 위해서 잠깐 있는 중이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 레바님의 모습. 이제 끝났어요. 집에 갈 거예요. 아, 뒤풀이 같은 거 먹고 이제 집에 가는 길. 김놀. 선물 받아가세요. 아, 선물도 있어요. 와. 아니, 저도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어때? 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다 몰자, 우리 거. 다 몰아서. 다 몰아서.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과나 있으면 좋겠다. 들어가서 봉투 하나 달라고 할까? 아니요, 그냥 들어가자. 왜? 어차피 내가 집 앞에 태워줄 건데. 그냥 들어가, 일단. 왜 이거 부끄러워요, 들어가는 거? 아니, 아니잖아.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잘 들어갔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선물 받았다. 뭐지 이게? 잠옷인가? 담요인가? 아무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추워. 방송 켰어? 어? 방송 켜있어 있어 지금. 안녕, 집에 간다. 피곤해서 못하겠다. 아무것도 없어. 너무너무 피곤해. 지금 분위기가 정말 뭔가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여러분, 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방송 닭 먹고 가만히 앉아서 트위치 보고 있어요. 거기서 그 트위치 보면서 BBQ 먹으니까 살 없더라. 맛있는 치킨이라. 우리는 진짜 악사가 맞는 것 같아. 정말 그러니까 너무 인싸파트였어. 아니 심지어는 그 저기 뭐지? 아니 그 시청자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게임 하고 있더라고. 난 뭐 레바니로 깬 줄 알았는데 시청자들끼리 술 게임 하더라고. 나 그거 보면서 우와 술 게임 저거 처음 봐 이러면서 뭐야 하면서 보고 있었어. 정말 재밌는 하루였어. 최고였어요. 차가 어디다 댔어? 모르겠어. 가다가 버스 정류장 나온다는데 버스 정류장 쪽에 있는 주차 타워래. 정신없어. 저는 술 안 먹었고요. 쫄쫄이는 운전해야 돼서 술 안 먹었어요. 자동맨 지금 보드카 먹고 지금 즐거운 타임 보내고 있습니다. 나도 보드카 한잔 먹었어. 사는 몇 개나 말로 물입니다. 그렇죠. 물 마셨습니다. 물 배채우고 지금. 물 배채우고 집에 갑니다. 빠뜨린 거 없어? 핸드폰이랑 지갑 같은 거 한번 있다나 봐. 거기 보니까 완전 장난 아니네. 자, 주차 타워를 발견하라. 과연 주차 타워는 어디 있을까? 여긴가? 여기인 것 같은데. 저쪽. 내가 이거. 아, 추워. 아, 추워. 씨. 이게 추워, 진짜. 집에 가고 싶어. 그래서 이 담요. 이건 뭐지?
잉잉이 포스터가 나 이거 이것 좀 받았어. 이것도 잉잉 뭐 아니 안 받았어. 담요밖에 안 받았어. 잉잉이 담요. 집에 가자. 나 오늘 집에 와서 그냥 잘 본다 가 본다. 아. 와 이거 뭐야 이거 신기하다 카메라가. 안녕? 난 선삼이야.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 주식 하지 말려. 주식? 어린이 여러분들 비트코인 하렴. 절대로 비트코인을 해서는 안 돼. 비트코인을 하렴 하렴. 이거 뭘까? 잠옷 같아. 이거는 어? 잠옷인가? 모르겠어. 파진 거 같아. 파자? 아니 담요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파진 거 같아. 파자마야 파자마. 아 이거 아 이거 말대로 레자바지 하지. 레자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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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자바지. 잠깐만 레자바지였어. 어씨 와 이게 레자바지인 거 같은데 말 그대로? 어 레자바지. 어 됐었다. 아 잘 때 레자바지 입고 자라고. 자 어 끝잡이야. 어 와 이거 나 레자바지 입고 자야겠다 이거. 레자바지. 이건 뭐야? 노란 건 뭐지? 몰라. 이거는 담요 같은 이게 아 진짜. 이거는 담요 같은 거. 와. 레바. 스타피라이트 레바. 아, 테두리 마감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그 화장실 앞에다가 이렇게 깔아놓은 거. 그런 거 아닐까? 깔개. 어. 레자 깔개. 뭔가 레자랑 관련 있는 뭔가가 아닐까? 어. 안 보인다고? 이게 왜 안 보이지? 아, 씨. 안 나와? 어, 모르겠어. 천천히 나와. 아. 서순을 맞춰야 돼. 어. 야, 대기 중, 먹이 중이었나 봐. 야, 어, 추워서 추워야겠다. 응. 차에 끼고 있어. 레자바지.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건가? 아니. 아니지. 근데 여기 맞아? 어. 247 1위서. 아, 나 그동안 옷 좀 입고 왔어. 이거 어디다가 잠깐 올려놓을 거 없어. 저. 나 스웨터 좀 입을게. 파티는 그냥 맛있게 치킨 먹고. 잠깐만. 어. 맛있게 있다가 왔습니다 그냥. 차. 나 이 모자 좀 잠깐. 아 제발 막히. 오늘은 어제 그 레마딘 파티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대충 이야기하긴 했지만 뭐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고이야기 좀 하고 그리고 뭐 몇 가지 좀 이야기 좀 하다가 뭐 배그 사막 맵을 하든지 라면 끓여 먹든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 레마딘 파티에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아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렇게 그 많은 인원을 불러가지고 뭔가 행사를 열 계획을 했다는 뭔가 그 자체부터가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겨낸 자의 모습. 그리고 저런 거 있잖아. 그 말을 확인하게 됐어. 모든 스트리머는 그 스트리머의 수준에 맞는 시청자를 가진다. 그거면 된 거야. 그니까 그 스트리머의 그 시청자인 거지. 놀라웠어요 정말. 뭐 이제 인싸라든지 아싸라든지 뭐 그런 구분을 접어두고서라도 모르겠어요. 그 약간은 그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갔을 때 분위기 그 공간 자체의 분위기에 적응하는데 한 20분 걸렸어요. 거기 20분 동안은 그 자리에 제가 없었어요. 제가 그 장소에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니까 기억도 안 나. 내가 20분 동안 뭐 하고 있었지? 거기서 내가 거기 그 자리에 존재는 했었나? 약간 그런 약간 철학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아, 과연 내가 존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가? 아, 지금 나는 나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그 숨이 진짜 꽉 막혀가지고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일까? 아, 그리고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리고 그 김도님의 인기. 아, 그 김도님의 인기에 저런 거 있잖아. 그 눌려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김도님 옆에 서 있기도 그렇고 김도님에서 떨어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김도님 옆에 가면 저런 거 있잖아. 그 풍월량님 사인회 때랑 좀 비슷한 느낌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레진 코믹 작가분들도 있고 이제 뭐 김도님이나 레바님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근데 이제 와 김도다는데 그 옆에 이제 김도님한테는 막 사인 해달라고 하는데 옆에 누구지? 아, 이 사람도 뭐 저 스트리머인가? 뭐 김도님 경원인가? 막 이런 매니저인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플로우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상관없습니까? 일단 들어가시죠. 뭐야. 지금 들어가자마자 지금 김도를. 안녕하세요. 나 어디로 가야 돼? 저기서부터 이미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이런 그런 느낌이었지. 그니까 그들의 세계에서 자동님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래 우리는 치킨을 먹는 거야 하면서 자동님 한 입, 나 한 입 이러면서 서로 치킨 하나씩 먹여주고 여기 물수건 있어? 이러면서 서로 물수건 닦고 이제 아이고 김도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동안 우린 치킨 먹자 이러면서 이제 막 저기 식은 피자 좋지 이러면서 식은 피자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똘쌈똘쌈 외치고 자스쿠틴 합창해 줄 테니 팬미팅 열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사실은 내가 김도님 입장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당혹스럽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링고 스타야. 나도 비틀즈라고. 왜 그들만의 세계가 있을 거냐. 그 저런 거 있잖아. 그리고 나는 약간 스탠스가 좀 애매한 게 나는 그냥 저런 거였어. 그냥 뭐 조촐하게 모여가지고 뭐 치킨 뜯으면서 이야기나 하고. 그러니까 나는 김도님 팬 미팅 그때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딱 갔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 김도님이 갑자기 똘똘로 가자 이러길래 뭐 초대 안 받아도 그냥 가면 되는가 보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는 그런 자리인가 보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뭔가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닌 거야. 막 들어온 속보도 들어오고 막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딱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앞에 현수막 같은 걸로 뭐 레바 연말 파티 이렇게 돼 있고 막 이제 경광봉 흔들면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고 막 발렛도 해주고 발렛도 해주고 이러니까 갑자기 숨이 턱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 온 것 같은데?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과연 맞는 건가? 약간 거기서부터 쌓여지는 거야 뭔가.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전혀 몰랐어. 난 발렛 드립인 줄 알았어 진짜. 드림인 줄 알고 전혀 그냥 뭐 가가지고 그냥 그 호프 집에서 베이스야 나도 밴드원이라고. 괜찮아 이제 백스테이지에서는 다 슈퍼스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케일도 스케일인데 저런 거 있잖아. 정말로 내가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그 스트리머 분들 모아놓은 방도 굉장히 싸했어. 내 처음 기억으로는 뭔가 몇 번 본 분도 있지만 처음 본 분. 그리고 우리 빼고는 다 여성분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스트리머 중에 남자인 사람은 우리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자동님, 나, 김도님. 근데 이제 김도님은 딱 오자마자 사람들이 사인해주세요 하면서 갑자기 사인 대기열 빡 생기면서 그 사인 대기열에
뭐 사인 해주는데 사인 하나 할 때마다 진짜 그림 엄청 정성스럽게 그려주고 한 4분 정도 거의 뭐 사인 하나 하는데 2, 3분 걸렸어. 아 이제 그런 동안 우리는 이제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키메이크가 그 분위기를 그 거의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김도님인데 이제 김도님이 사인하는 동안 우리는 이제 치킨 먹자 이러면서 치킨 먹고 내년에도 갈 거냐고? 아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저걸 해야겠지. 그 가기 전에 나도 어떻게 보면 레바님과의 어떤 연관성 나 레바님 나도 몇 번 봤어. 그냥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같이 하거나 뭐 같이 이제 뭐 친분을 제대로 쌓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몇 번 본 거야. 그냥 말 그대로 본 거야. 본 거. 말 그대로 보고 이제 김도님한테 이제 이것저것 들은 건 있지. 근데 이제 사실 레바님하고도 그렇게 친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스트리머하고도 친하지 않고 그 거기 있는 시청자들하고도 접점이 없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자동맨하고 치킨 뜯기밖에 없단 말이지. 그 전에 뭐 저거 있잖아. 그 신동엽 그 팬인 줄 알고 쫓겨나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런 건 있는 거지. 확실하게 뭔가 접점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 방송에서 항상 느끼는 게 있잖아. 그 뭔가 다른 손님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아 쟤 누구임? 근데 저기 누구임? 이렇게 물어보면 그 물어볼 때마다 그 게스트들이 위축돼. 왜냐면 아 나 지금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고 하는데 방해되는 거 아닌가? 아 저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지. 사실 막 내가 만약에 레바님 방에 뭐 같이 출연하거나 아니면 레바님 나한테 와 그러면 레바님 방 시청자들이 아 이분 누구예요? 아 그분 누구예요? 계속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그저 물어본 것 뿐인데도 그냥 그거잖아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 와 김도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난 지스타 가서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저런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한테 사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 뭔가 와 누구다 하고 갔는데 옆에도 스트리머가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 뭔가 사인 안 받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있거든. 그 자신의 사인을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냥 사인 안 해주던가 그냥 이제 그런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 가둬놓은 이유는 100명이 미친 정신병동 내꼬단들로부터 스트리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스트리머 방문 앞에 공무원을 세워놓은 게 그냥 세워놓은 게 아님.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돌발 행동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굉장히 이제 어떤 돌발 행동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안에 분위기 자체는 별 문제 없었어요. 그냥 레바님은 이제 나갔다가 파김치대에서 들어오고 나갔다가 파김치대에서 들어오고 이제 김도님 화장실 갔다 올게 했는데 화장실 간지 30분이 넘어도 안 오는 거임. 앱에 문 열리자마자 김도 이러다가 초점점 있고 이럴 때 아 이거 뭐 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거는. 그냥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보면 어제 그 장소로 가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스탠스로 있어야 될지 좀 애매한 거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은 알겠어. 그래도 난 좀 잘 해나 그런 곳이라는 게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의 파티지만 나는 어떻게 보면 또 즐기러 간 거고 거기서 어떻게 즐겨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 정확히는 레바가 방송에서 시청자들을 본 이미지로 파티를 준비했는데 상식회로 정상적인 외모와 그렇게 인싸 같이 놀 줄은 예상 못했다고 한다. 어제 또 사실 좀 피곤하긴 했었어. 사실 피곤한 상태라 가지고 어제 원래 이제 피디도 그렇게 했잖아. 아 방송 잠깐 하고 끌게요 했는데
뭐 김동희 가자길래 오케이 뭐 괜찮 재밌을 것 같네 하면서 갔으니까. 근데 이제 저런 건 있거든. 그 결국은 뭔가 이제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글 쓰고 뭐 뭔가 이제 난리치고 뭔가 굉장히 몰아가고 이런 사람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조용한 이미지야. 거의 대부분은 진짜로 그냥 뭔가 막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막 수줍게 와가지고 아 그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아 그거죠 아 뭐 이렇게 한다고 해주세요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스트리머도 다 비슷해. 항상 어떤 방송이라든지 채팅에서 보는 이미지가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명이 어떤 선동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굳이 레바님만 시청자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런 집단의 특성이 그거야. 뭔가 한 명이 이제 방패 들고 뛰어나가기 시작하면 와 하면서 창 들고 막 다 뛰어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에아 이러면서 막 가자 이러면서 가자 하면서 그러니까 한 명이 딱 그 돌파하기 시작하면 가자 하면서 바로 가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제는 어떻게 보면 그 가즈아 분위기가 적절하게 그 예방되는 분위기였지. 왜? 남녀 성비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이게 가즈아 했을 때 진짜 가버려. 와 완전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진짜 가버려. 실제로 정말로 위험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성비. 그 성비라는 그 놀라운 자연의 힘이 그 가즈아를 억제해 주는 거지. 못 가. 가려고 해도 가즈아한테 갑자기 딱 못 가. 아 잠깐만요. 예. 좀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게 남자 쪽이든 그러니까 남초든 간에 여초든 간에 이제 그 성비라는 그런 부분에서 그 가즈아 했을 때 우리는 꺼리낄 것이 없어 하면서 가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 음양의 조화라는 그 놀라운 자연의 힘, 그것들이. 지스타 스틸로 배반구 루건즈 8피. 이제 그거지. 만약에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즈사지. 약간 이제 그 지스타가 아닌 만약에 뭐 공육준님 팬미팅, 뭐 스틸로 팬미팅, 뭐 이런 장소에서 남자들만 있는데 누가 한번 이렇게 딱 이니시에이팅 걸어. 그러면 무슨 좀비불처럼 됐을 거야. 전부 다 나도 한 입만 하면서 이제 막 다 뛰어들었을 거야. 한 명이 그러면 그런 거 있거든. 누가 그렇게 하면 아 그래도 되나 보다. 아 그래 맞아 우리 인터넷에서는 그랬지. 그래 채팅에서는 그랬지. 가즈아 하면서 간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니시에이팅을 쳤는데 이제 그 이니시에이팅 그 한타 호응이 없으면 그냥 혼자만 아 저 새끼 뭐냐 이렇게 하고 이제 갑분싸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시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남자지. 아 24시간 플레이했다고. 용이 되었네. 가즈아.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저런 건 있더라고. 원래 자지들은 다 바보 같은 점이 있어서 누가 선동하면 백이면 백가우자 하고 달려드는 성향이 크잖아. 아 좋아하는 효과가 여러분 근데 있다. 그게 어떤 남성들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음향의 조화라는 게 오묘할 뿐인 거지. 가즈아. 그러니까 그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에 아 경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남녀 이런 걸 떠나서 그 생각 때문에 억제가 된다는 거야. 아 원래 이러는 건 남자들만 이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려.
그러니까 그리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이거 여자들만 이런 건 아닌가? 남자들은 이런 거 모를 텐데? 남자들은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브레이크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서로 그 뇌내 억제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기 전에 어떤 다른 성이 있다는 거 그런 걸 한번 생각하니까 어떤 이성이 있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게 됨으로써 한번 브레이크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스 했는데 아 이거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가스 했을 때 오케이 오늘 가도 된다라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스 했을 때 아 이거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끝이야. 그러니까 저런 거 있어. 그 어떤 재부모빠 찌찌 파티 같은 거. 재부모빠 찌찌 파티도 가즈아야. 어? 근데 막 다 막 만약에 뭐 2PM이 그냥 뭐 전국 노래자랑 같이 온갖 사람들 다 모여 있는 데서 갑자기 막 춤추고 있는데 갑자기 아 재부모빠 찌찌 파티 이러면 어 쟤 뭐야 이러는데 이제 2PM 콘서트 갔어. 그러면 와 재부모빠 찌찌 파티 하면서 다 난리나 가즈아 가면 가는 거야. 그 상황과 그 거기 모인 어떤 군중들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소유 확실할 때 형 그러면 안 돼. 여기는 SBS야. 형 방송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왜 부끄러워? 내 맨날 하던지 그대로 했는데 형 부끄러워 하면 안 돼. 그래서 굉장히 뭐 별 탈 없이 즐겁게 끝난 파티였죠.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자리. 그러니까 그리고 저런 거 있잖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더라고. 그 BBQ에 치킨도 엄청 많이 시키고 술도 엄청 많이 시키고 뭐 나는 이제 술을 안 먹긴 했지만 술도 엄청 많이 시키고 뭐 피자도 많이 시키고 굉장히 풍족하게 시켜가지고 그 100명분의 치킨 뭐 거기다가 이제 뭐 빌리는 비용 뭐 그 스태프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진짜 엄청 돈 많이 들었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BBQ였어요. BBQ룸.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팬들한테 받은 거를 다시 돌려주는 뭐 그런 거는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약간은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먹는 자리라든지 앉아서 이렇게 팬들끼리 소통한 자리보다는 약간은 저런 거 공개 방송 예전에 그 트위치 공개 방송하는 거 그런 것처럼 약간 콘서트 같은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 이거 오프라인 방송으로 스탠딩 쇼처럼 정태준 쇼. 아이 근데 이거는 그냥 떠든 거니까 저기 뭐 해야 될 일 리스트 같은 걸 추가시키지 마. 그냥 마음대로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인 거지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 아 그 리스트 올라가면 또 해야 된다고 자꾸 누가 또 그러니까 안 간다 지금 말을 못 하겠어 이거를. 그 생기고 나니까 아직 그것도 지금 반도 못 털었는데. 전부어제 레바 경호했던 회사. 그러니까 그 경호해 주시던 분들이 다 아시더라고. 김도님도 알고 저도 알고 막 그렇더라고요. 가즈아. 그래서 내년 해야 할 이벤트에 니값 뻥입니다. 뻥.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정말로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적어도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애정이 있는 사람들로 그런 행사를 진행하면 더 뜻깊은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뭐 할 거냐고요? 사실 저런 거지. 그 지금 여기서 한 거 똑같겠죠? 근데 이거 이야기하고 있으면 또 하는 것처럼 되잖아. 안 돼. 아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접이식 의자에 앉아가지고 마이크 딱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이러고 막 요런 마이크 스탠드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막 이렇게 하고 마이크 뽑아가지고 이제 막
딱 어? 디노쇼처럼. 네, 김꼬박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아니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 저런 거 있어. 어쨌든 간에 그 저런 그 팬끼리는 사실은 또 서로 친해지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스트리머 모아는데 가면 말 꺼내기 힘들거든. 그리고 그 뭐 팬들끼리 모여가 친목질 하기보다는 어떤 스트리머를 보러 가는 그런 공간인데 팬들끼리 모아놓으면 이제 아 예 어 이 집 고기 맛있네. 아 이 치킨이 맛있네요. 예 뭐 아 레바님 방송 어디 아 그 뭐 똘똘똘이님 방송 언제부터 보셨나요? 막 이런 분위기 된단 말이야. 팬들끼리 모아놓으면. 그 아까 경원이 필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이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경원은 뭐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경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태프인데 그 요번에 넥슨 가서 느낀 게 있는데 넥슨에서 지스타에서 넥슨 부스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 그 어떤 그것도 마찬가지로 억제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고 뭔가 모르는 제 3자가 그러니까 전혀 뭔가 상관없는 3자가 껴 있으면. 그 억제기가 생겨. 그러니까 머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억제를 시키는 거 아닌데 아, 저 사람 뭐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막 이 생각이 들면 뭔가를 못 해. 그러니까 행동하기도 전에 억제가 돼 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 질서를 유지해야 될 부분에서는 굳이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 설기만 해도 그냥 억제가 된단 말이야. 그냥 거기서 아 가즈아하기 전에 한번 그러니까 내가 가즈아를 유도할 수 있겠지만 내가 유도하기 전에는 가즈아가 안 된다는 거지. 원자력연구소 선임 연구원부터 마약 수사반 수사원 유치원 교사 소방 공무원 경찰 등 별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그 약간 좀 그 사람들이 빼서 아니야 무서웠음. 그럴 수 있지 뭐 가즈. 똘삼님 뜬금없이 죄송한데 배경에 있는 지하실은 뭔가요? 설마 주식이 지하로 떡락하는 걸 방치하는 건가요? 안전한 곳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약간 저런 그런 것이 뭐 사실 그리고 자신의 취향을 또 당당하게 내비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정상적인 취향, 정상적이지 않은 취향은 없어요. 모두 다 그 취향 있는 거고 어떤 취향이든 간에 존중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숨기고 있는 것보다는 드러내는 게 더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메이저하다고 해서 자기가 정상인이고 메이저하지 않은 거 본다고 해서 비정상인이고 뭐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또 편협한 거죠.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